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일기 9월 7일입니다. 오늘 우리 당에서 대선 후보 12명이 함께 모여서 최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각자 본인이 생각하는 3대 약속을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4.15 보궐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4.15가 부정선거였는가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한 끝에 제가 선언했습니다. 4.15 총선은 전면 무효다. 4.15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는다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해집니다. 저들은 또 똑같은 짓을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과 거짓, 용기와 비겁, 정의와 불의의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의의 편에 설 것인지 불의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저 황교안, 행동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